야, 두 번째 아이템도 돈이에요. 야, 아... 나는 아니 우리 좀 이따가 왜 이렇게 빨리 급하세요. 이렇게 벌써 올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올려주세요 좀. 일단 문재인 대통령 문통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 아, 자기는 뭐 현실 정치에 떠나고 뭐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고 잊혀질 권리가 있다. 잊혀질 권리 어쩌고 하는데 본인이 잊혀지기가 싫은가 봐. 우리에게도 잊을 권리를 좀 주세요. 아, 잊을 권리를 좀 줘. 왜 잊을 권리를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책방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평산에다가 우리 문 전 대통령께서 책방을 만드셔가지고 뭐 책도 좀 파시고 책 추천도 좀 하시고 뭐 자원봉사자들도 좀 모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뭐 처음에는 뭐 재단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막. 설마 막 뭐 그래도 뭐 돈벌이로 그래도 뭐 연금 수령 다 받으시잖아요. 왜냐면 대통령 그 현직 때 받았던 월급의 90%를 연금으로 받거든요. 오, 많이 받네. 90%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월급이 억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연금도 억단입니다. 그래서 크네. 그래서 아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초야에 사시는데 굳이 뭐 돈 벌려고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제가 사실 이랬는데 이게 뭐 사업자 등록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을 보니까 저 재단이어야 되잖아. 그치?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그렇죠. 재단이어야 되죠. 재단을 설립해서 어쨌건 이걸로 해서 뭐 돈이 조금 뭐 벌린다거나 하면 이걸 기초로 해서 공익사업을 하겠다. 그럼요. 이게 이제 원래 취지였던 걸 알고 있는데 그거죠. 근데 공익사업을 뭘 하는지도 알려주진 않았어 사실. 무슨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자기 쪽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그게 공익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누가 이제 이걸 인증샷을 올렸는데 네. 영수증을 올렸죠. 개인사업자셔. 448로 시작 하는 개인 사업자. 네. 야 그럼 이러면은 그 재단 설립해서 한다는 거짓말 아니야? 근데 또 재단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520으로 시작하는 근데 사업자. 근데 원래 근데 책방은 면세 사업자 아니에요? 심지어 몰라. 제가 알기로 그래, 심지어? 책방은 면세 사업자로 알아요. 야, 그러면은 세금 안 내네? 예. 네. 이건 이 뭐야 이게? 근데 아 이게 내가 뭐 맨 처음에 이게 뭐 아니 왜 개인 사업자로 하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재단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면세 맞다네요. 면세 맞대. 어머 문통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원래 우리 재단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립하는 게 좀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일단 잠깐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재단 생기면 그 저기 개인 사업자 없앨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더 이상한 해명인데. 아 내가 진짜 이게 책방을 졸라 오늘 꼭 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더 준비를 해서 재단 설립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재단에서 사업자 내는 거랑 개인 사업자 내는 거랑 시간 차이 거의 안 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그 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재단 사업자 이미 1월에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그 저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해명이 계속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게 돈으로 자꾸 엮이는 게 이 개인 사업자고 이거 지금 얼마나 팔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또. 문통이 책 내면 또 사는 사람들 많아. 아 그러니까요. 아 맞아, 너 오늘 영화 보고 왔다며. 아 저 문재인 좋아하냐?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를 오늘 봤습니다. 아이 네, 제가 핵소름 표정이야. 아니 저도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고 싶긴 제가 해요. 제가 일 때문에. 무슨 일? 모 영화 매체에서 대담을 하기로 했어요. 아. 네. 저 정치 평론에 신물이 나가지고 요즘에 영화 평론이 하필 이 영화야? 문화 평론으로 바꿀까? 근데 아니, 주제가 그 영화라서 문화 평론 하는데 바로 또 이 영화야. 그러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정치 한복판으로 문화 평론으로 바꿀까? 어떻디? 영화요. 뭐 자세하게는 얘기할 뭐 시간은 없는데 그냥 저는 이제 지지자를 위한 영화였다라고 보고 총평부터 하자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일상적인 걸 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회오리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솔직히 대통령 할 때 굉장히 이제 뒤에 빠져 있고 이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사실 저는 퇴임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필요하다면 옛날에 그때 국정 운영할 때 이 얘기들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뒤늦게라도 좀 얘기를 하는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영화가 아니었다. 아 그냥 만세 뭐 이거냐? 그냥 이제 근데 되게 만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예상보다는 그게 또 일각에서는 네. 이제 문파 쪽에서는
보지 말자는 운동한대. 아, 그 감독이 이재명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감독이 이재명 지지자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어떤 분이 개 왜 버렸는지 나오냐고. 아 거기 나 그거 나와요. 나와요? 네네 개 얘기 나옵니다. 그 좀 궁. 아주 영화 얘기가 또 우리 저 고 박원순 시장 영화 나오네. 진짜 죽겠네 정말. 왜 이렇게 자꾸 영화로 어떻게 이걸. 아니 이게 이건 2차 가해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물기도 전에 자꾸 뭔가 미화 우상화를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책방으로 좀 넘어오면 네, 네. 이게 사실 처음 논란됐던 게 열정페이. 네. 뭐. 네. 근데 이게 열정페이가로 돈을 안 주는 거던데 자원봉사자 아니야? 무페이요, 무페이. 열정페이 무페이. 아니에요. 무페이, 열정페이가 아니더라고. 열정페이도 돈 안 주는 거 아닌가? 조금 주는 거. 조금 주는 거. 수민이 한 10시간 시키고 한 만 원 주고 이런 거. 그게 열정페이야. 그리고 이게 무페이인 결정적인 이유는 형님 열정페이도 아니고 무페이인 이유는 밥을 안 줘요. 아 그것도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만 밥을 주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종일반만 밥을 주고 밥 가지고 또 반찬은 안 줘요. 반찬 안 주고 아 실제로 제가 그게 이제 기사가 떴길래 야 이거 뭐야 하고 그 실제로 제가 지원 링크로 가봤어요. 그 이름이랑 다 써놓고 아 이거 지원 네, 지원 링크 해놓고 내가 지원을 하면 문재인이 이걸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름이랑 주소까지 다 써놓고 아, 그래. 그 할까 하다가. 아 진짜 되면 또 가서 문재인 얼굴 봐야 되니까 그거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취소하면 되잖아. 네. 취소해버리지 뭐. 아, 그래서 취소한 모양 빠지니까 근데. 그냥 안 하고 공고문들을 잘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밥 얘기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거를 지원서 자체 밑에 넣어놨어요. 종일밥만 밥 줍니다 이렇게. 아 종일 일하는 사람만 밥 준다. 네, 그게 지원서 양식 밑에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기 파트로 하는 사람은 밥 대대도 밥을 안 주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 지원서 안에. 그러니까 야 니네 밥 안 주니까 오고 싶은 사람만 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돈도 안 줄 거야 이런 거죠. 야, 근데, 여기는 채용 인원은 없나요? 몰라. 아니, 기본적으로 자봉은 한다 치더라도 몇 명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종일반 정도면. 그러니까 종일 그걸 자원봉사 다 시켜? 자봉으로 로테이션 시킨다? 이거는 아니 여기 지금 책도 많이 팔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올려주세요. 그 앞치마도 야 난 내 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라는 것 같아. 네, 78,000원이잖아요. 저거. 나도 기가 찼는데 저거 보고. 저거가 앞치마가 저의 또 이게 4월 한 달 이니셜 가기, 그러니까 5월부터는 저것도 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 뭐 이니셜 새기면. 이니셜 새기면. 아주 자원봉사자 50명 뽑는다 그랬대. 근데 하여튼 올인원 얼그레이 색깔. 또 저 사야 될 거 아니야 가면. 그럼 사야죠. 강매. 부부가 입으면 사야 될 거 아니야. 네. 저거 안 사면 또 삥뜯 끼고 가는 거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 사업자에 저 앞치마도 팔고 네. 우리도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저런 게 돈이 좀 되는데. 우리도 굿즈 팔았잖아요. 우리 굿즈 너무 싸게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싸게 팔 수밖에 없지. 우리는 비싸게 팔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가 78,000원에 팔 수는 없죠. 아 우리가 78,000원에 저렇게 저기는 78,000원에 팔아도 지금 많이 살 거니까. 수요 공급 곡선 있잖아요. 최소 1,000개는 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하게 잡았나? 네. 근데 지금도 저 철회 안 하고 계속 파는 거예요? 혹시? 몰라. 저거 지금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저거는 근데 뭐 굿즈고 하니까 뭐 팔기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저거야 뭐 재단으로 해서 넘긴다 뭐 이렇게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저걸 그냥 굿즈 좀 싸게 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까지 찾아간 사람들? 아 당연하죠. 근데 또 너무 해야지. 싸게 나눠줘도 누가 너무 웃겨. 아이돌 굿즈냐? 아 그러니까요. 너무 싸게 나눠줘도 이제 금품 향응 제공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네, 그 적정가 그냥 보통의 앞치마하고 비슷한 가격에 팔면 되지 78,000원씩이나 하나요? 아 근데 제가 몰라서 어차피 묻는 겁니다. 퇴직한 앞치마가. 정치인인데 금품 향응 제공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럼 되긴 하지. 아 그거는 이제 법에 저촉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아닌가? 아니요, 저 아니 뭐 본인 팬들한테 그러니까. 주겠다는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님 제 생각은 금품 향응 제공하면 어때요? 어차피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고 자기 보려고 그러니까. 평산까지 그 양산까지 가신 분들인데 주면 어때요? 난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연금도 받겠다 그냥 좀 나눠주고 좀 아니, 해서 예를 들면 저걸 78,000원에 파는 상황과 문프가 뭐 되게 많네 재밌는 거 평산 책방까지 오신 분들한테 78,000원짜리 그 뭐야 이 앞치마를 나눠주는 행위 중에서 누굴 뭘 더 비판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금품 향 제공 좀 하면 어때? 좀 하시지 좀. 커피 6,800원에 판된다. 여기 보니까 되게 제보가 많아요. 제보가 많아. 커피 6,800원이야. 스벅보다 비싸. 벤티 시켜도 그거보다 더 비싸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딱 결국 저거 하는 게 문통은 맨날 나는 이제 현실 정치에 떠나려고 하는데 막 자꾸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나를 소환한다 어쩌고 하는데 결국 저거 하는 게 나를 보러 와라 해서 지지층 결집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뭐 재단에서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벌려고 하는 그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네 저게.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그래서 한번 김남국 그 의원 코인 이슈랑 문재인 대통령 이거 요게 묻혔어 그 코인 때문에 그 두 개 같이 봐가지고 그냥 이재명 대표 그 왜 국방위원회 들어가면서 방산주 샀잖아요. 그래서 그냥 셋이 모여가지고 3% 이런 거 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3% 네, 3% TV 그 내용 좀 그러니까 뭐 3아마추어 TV 3아마, 이런 거라고 하시면 3아마 TV 3아마 그렇게 하면 셋이서 노후까지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근데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열정페이 작살 내겠다. 그렇지. 작살 신고하라. 신고해달라. 네. 지금 신고가 쇄도하고 있대.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진짜. 신고를 해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평산 책방을 찾아갔어. 그걸 갔지. 신고해서. 작살 냈나요? 작살 내려갔나 봐. 작살 냈어? 작살 내는가 봐요.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앞치마 입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아 다른 애들 야 이게 얼마짜리 착취인가 이걸 측정하시러 간 게 측정하러. 아니고 측정하러 곧 오히려, 작살 낼 수도 있겠다. 형님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저 78,000원짜리를 제공한 게 그건 오히려 문제 될 수 있지 않아요? 공직선거법 위반했을 수 있지 않아요? 아, 그죠? 그래. 네. 그거 사셨나? 78,000원 주고? 그러니까 사지 않고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좋겠지? 저거 샀겠어? 저거야말로 정치인의 현역 정치인한테 금품을 준 거잖아요 지금. 아니 뇌물이 하게 좋아. 굳이 그냥 아, 굳이 따지자면 하여튼 저 이 문통의 이 책방 얘기는 이제 좀 그 김남국 의원의 저 코인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잠깐 해봤고요. 저 이제 내려주세요. 아 그리고 요거 민주당 건 여기까지만 좀 해보자. 아 저 딱 한 가지만. 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책 추천하고 지금 평산 책방 만들고 우리가 지금 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지. 아 지금 정신 없어 지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뺄 뻔했는데. 그 계속 책을 추천하시면서 그 책을 파시잖아요. 네. 근데 요새 문재인 대통령 쭉 하시는 내용들 보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뭐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총선에서 제가 장담하건데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탑3 중에 하나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겠어요? 탑3.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단 저 민주당 대표 그분하고 네, 그분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두 명 더 있겠죠. 조국까지 하면 한 네, 되겠는데. 제가 무조건 탑3 안에 들어요. 탑3, 윤석열을 탑3. 싫어하는 사람 탑3 안에 드는데 그러면 계속 지금 현 정부 욕하고 있고 어저께도 이재명 대표 만나서 현 정부 욕을 했었고 그렇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차기 총선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합법적으로 작살내는 유일한 방법은 차기 총선에서 발목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본인은 나는 윤석열보다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다 새로 출마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한번 보면 그래서 책 추천도 하고 앞치마도 팔고 지금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추천했던 책이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자신 그 어떤 자기 논변 같은 책을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옛날에 과거 운동권들이 했던 그 책 가지고 뭔가 어떤 헤게모니 투쟁하고 하는 그 방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의 스타일로 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그래 참. 참 이게 쉽지 않네. 네. 요즘 하는 거 보면. 네. 근데 뭐 사실 요즘은 그냥 국민의힘이 숨만 쉬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국민의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또 그 우리 돈봉투 아니야. 돈봉투. 이게 네. 돈봉투. 야 그 김남국 코인이 너무 세가지고 돈봉투 사람들이 까먹더라고. 이게 원래 거의 무슨 메가톤급 핵폭탄이 온다 그랬는데 네. 더 핵이 와가지고 지금. 근데 난 요거에서 사실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 요거까지 하고 우리 아이템 넘기려고 그러는데 송영길 대표 있잖아. 네. 아 송영길 대표가 나는 그래도 좀 사람이 그렇게 우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처음에 이제 뭐 검찰 출석하는 것도 부르기 전에 갔잖아. 그치? 그렇죠. 부르기 전에 갈 때도 그 좀 뭐가 수가 있는 것 같다는데 막 우린 수사에 적극 협조하려 휴대폰도 냈다 그랬잖아. 네. 이 휴대폰이 아주 재밌어요. 이 휴대폰이 봐봐. 그러니까 송영길 뭐 휴대폰이 2년에 3년 한 번씩 바꿀 수는 있지. 네. 근데 작년 12월인가 프랑스 가기 전에 휴대폰을 바꾸고 프랑스로 갑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휴대폰을 다 쓰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 프랑스의 휴대폰을 없애고 그냥 들고 오면 되잖아. 들고. 그렇죠. 그거 안 들고 오고 네. 한국에 와서 개통을 하고 바로 냈어. 왜 낸 거냐 이거. 내긴 내야 되겠고 기존에 있었던 건 못 내겠고 그거겠죠 뭐. 아니 공기계 낸 거야 공기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썩내고 막. 완전 공기계는 아니고 이제 한국 와서 만든 거니까. 과거 핸드폰에서 연장이 안 되는. 아, 그거 사실상 네. 공기계래.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뭐 새로.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쓴 거는 사실 이게 뭐 프랑스에서 증거인멸을 했네 어쩌네 막 이런 의혹들 많은데 차라리 아 나 떳떳해. 그걸 갖다 주면 돼.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사의 협조지.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더니 나 야 휴대폰. 어제 개통했지롱 뭐 이런 거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뭐 연맹이는 것도 아니고 그 뭐야 보니까 이게 옆에서 변호사들이 잘못 지금 조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막 그 어 나는 검찰이 부르기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막 나오고 막 휴대폰도 좋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덥박 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연맹이는 거야 이거. 뭐야 지금 약간 이렇게. 대기표 순번 뽑고 있어야지 뭘 바로 와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 근데 이 양반도 분명 변호사 출신인데 송영길도.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저 김만국 의원도 변호사 너무, 출신이고. 너무 그러니까 오늘 네. 변호사 문통도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들 맞아. 삼변. 형님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송영길이 먼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해가지고 왜 검찰이 나 안 받아줘 이렇게 화내는 거는 저는 안희정의 사례. 그걸 봤다고 보는데. 근데 그 하려면 좀 제대로 좀 잘 짜서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구속되면은 구속되는 것 자체로 가지는 정치적인 치명상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야. 봐봐 나 내 발로 그치. 지금 검찰까지 왔잖아. 나 핸드폰도 냈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법원이 그래 뭐 도망가진 않으니까 구속은 하지 말자. 이 정도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게 안희정이 딱 그랬잖아요. 내가 딱 그렇게 평론을 했어. 아 그래요? 딱 그렇게 방송에서 맞네. 평론을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론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의도 내 말은 의도. 근데 검사가 검찰이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야. 근데 안희정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안희정은 한 며칠 잠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갔고 그 다음에 사건에 관련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 사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안희정이 1순위로 소환되는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안 나가면 진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송영길은 잠적을 안 했잖아. 결국에 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송영길 전에 몇몇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강내고 막 이제 막 이제 막 그 녹음 파일 나오면서 이제 구속영장 그렇죠. 막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저는 구속 위기를 넘길 목적이 아니고 그냥 쇼다. 쇼다. 그냥 순수하게 쇼. 지금 검찰이 뭐가 없다. 내가 지금 왔는데도 내가 먼저 못 잡는다. 들어가라. 그렇지. 내가 왔는데도 못 잡아. 어. 뭐가 없어 얘네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몰라 지금 뭐 내가 지금 벌써 구속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강내구 구속됐고. 윤관석 이성만 이제 다음 주에 수사 받을 거고. 네. 그 송영길 대표는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그 강내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때 우리 기억나냐? 500만 원을 받고 싶을 때 하는 거. 아, 네, 네. 부풀려서 1000만 원 달라 그러고 부르면. 그러면 이제 500이 나온다. 요거 그 사람이 송영길 보좌관한테 네. 들어갈 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랬던 이 보좌관한테 또. 돈을 줬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진술한 상태라 송영길 대표가 요거는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근데 요 정도 상황인데도 지금 그 코인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송영길 대표 잘 묻히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송영길 대표의 이 휴대폰 제출은 그 제출이 오히려 증거인멸처럼 보여서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아이템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직 뭐가 남았어요? 아직 시간, 남았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네. 자, 우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